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은 한국교회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성도 수가 줄어지고 있는 이때에 교회는 여러 가지로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고 비판을 받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교회 전체를 보게 되면 빙산의 일각입니다. 한국교회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상당수가 많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순교자적인 목회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느 곳이 가든지 완전한 곳은 없습니다. 교회는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가장 어려운 사람들부터 가장 지금으로 말씀드린 신분이 가장 높은 사람도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작은 한 가정에도 식구 몇 명 안 되는데도 밤낮 없이 시끄럽습니다. 당연히 교회는 시끄러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가대를 보게 되면 파트가 다 다릅니다. 소프라노, 테너, 바리톤, 알토, 각자의 소리가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 소리가 하나로 모아줄 때, 화합을 이룰 때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지만 결론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로 모아져야 됩니다. 한국교회를 걱정하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우리는 날마다 특히 제 기도 속에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늘 밤낮 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 말씀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이 말씀을 혹 듣는 모든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진단하면서 오늘 첫 시간에 주의 종과 성도 간의 갈등 그리고 대립하는 이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해법을 성경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 성경을 오늘 관통하는 내용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시대를 한 사건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종들과 그리고 성도들은 과연 주의 종의 자리에 서 있는 목회자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오늘 중요한 한 사실은 교회가 분쟁하고 내분이 잦으면 요한복음 2장 21절은 성전은 주님 몸이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습니다. 인간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킬 때 교회가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방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을 시키시기 위해서 각 지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사리 사욕과 사심 때문에 교회가 분쟁을 하게 되면 이 교회가 상처를 입게 되고 결국은 수많은 영혼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 교회가 무너져버리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그 현실을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은 또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결과를 우리는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수많은 예배를 지금까지 드려오신 우리 성도들이 계십니다. 방송을 통해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수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도 지금까지 내 마음에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오늘 어쩌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성전문 나서는 순간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마음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목조차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마귀가 성도에게 노리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은 돈도 아닙니다. 세상 명예도 아닙니다. 세상 어떤 것도 우리가 탐을 내는 그런 것이 아니고 마귀가 한 가지를 노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와서 믿어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뺏어간다 했습니다. 말씀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말씀을 믿어야 구원이 있는데 이 말씀을 누가 가져가 버렸느냐면 말씀은 듣는 적시 마귀 와서 그 말씀을 걷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는 말씀을 들었는데 세상 소리가 아닌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말씀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기록하게 하라 하셨는데 기록이 되질 않아요. 요한복음 8장 4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 했는데 내게는 말씀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일곱 교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일곱 교회 가운데에서 성령님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말씀하시느냐 하면 세상을 향해서 성령이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다 귀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귀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 귀머거리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앉아있어도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앉아있는데 세상 잡념이 머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배 끝나면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에 궁리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모세 시대에 그들을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구원을 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시고 유월절 날 한 양을 죽고 이 양을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바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오늘 이 유월절 양이 누구시냐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신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그 집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어디로 나왔습니까? 하나님 인도하시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로 나왔는데 이 광야에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실패해버립니다. 오늘 영적 사건은 시대가 다르고 장소가 다르고 사람은 다른데 그런데 영적으로 봤더니 지금 이 시대 똑같은 우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이란 말은 검다는 뜻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때는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 언니로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고 광야에 나왔는데 이 광야를 가리켜서 사도행전 7장 38절은 광야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실패해버립니다. 이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일에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광야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분명히 모세 광야 생활은 광야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생활에서 많은 실패합니다. 한 가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예수 믿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구원의 완성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과정이에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실패합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이 사건이 그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는 이 사건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세우셨다 했습니다. 본보기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에게 경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본보기로 만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너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강좌기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적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줄로 생각했다. 그런데 언제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얘기한다면 사업이 성성장구하고 나에게는 이 사업이 실패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예기치 않았던 사업의 부도가 터져서 사업이 무너져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성성장구했습니다. 세상 권력자들 집권한 것을 보게 되면 그들은 한때는 권력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비참하게 됩니다. 자신의 감옥에 갈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우리 한국의 정치사는 이런 비극적인 수많은 지도자들이 종말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네가 지금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너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적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 나왔으니까 이제는 나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까 나는 반드시 택함 받았어. 그런데 성경이 사실이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지적을 하세요. 마태복음 22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넓은 길로 가는 거 좋아하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좁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이 많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택함 받은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나는 청함을 받은 사람으로 끝납니까? 택함 받은 사람이 됩니까?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역사를 보게 되면 BC 1040년 유대 민족사의 초대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었고 청년 사울은 자신이 생각할 때는 가장 비천했고 미약하고 자기 집안은 가장 약한 집안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 사람을 갑자기 선택하시더니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그를 세우실 때에 얼마나 겸손했는지 모릅니다. 보통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왕으로 갑자기 선택이 될 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청년은 왕이 되기 전에 그가 지명을 받았을 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역사에는 이때가 BC 1040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 사울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에서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족은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찌 저 같은 것이 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양을 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단히 겸손했던 청년 사울이 2년 만에 교만할 대로 교만해져 버립니다. 우리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 없고 가장 미약할 때는 그렇게 겸손했는데 무엇을 가지게 되고 신분이 높아졌더니 갑자기 사람이 목이 고다지고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개가 직분을 세워놓으면 이런 사람들을 뽑게 됩니다. 저는 누구를 칭찬을 잘 하지 않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우리 장로님들 보면 이 세 분의 장로님이 참 제게는 대단히 은혜로운 장로님이세요. 우리 장로님 같은 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런 장로님들이 있기에 참 제게는 목회에 큰 영적으로 힘이 된다고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 사울왕이 교만해졌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왕이 되고 난 후 2년이 되었을 때 2년 만에 이 사람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블레셋 사람과의 이 군대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할 때에 이 사울왕이 그 전쟁하는 와중에 어떤 일을 하냐면 사무엘상 13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를 하는데 자신이 집례를 하기 위해서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그것을 집례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관을 합니다. 그러면서 번제물 가져와라,
이 사람이 그것을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자리에 이 사람 왕으로 세워졌는데 제사장, 오늘날 말씀드리면 목회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유명한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이 바로 이 사울왕에게 기름 부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 했는데 이 사울이 사무엘을 볼 때는 대단히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오늘 사무엘 목회자가 제사를 집례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울은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권을 침범을 합니다. 그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이여 당신은 망령된 일을 했습니다. 이 망령이라면 당신 제정신 아닙니다. 어리석다는 의미와 무지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무지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내리시는 징계가 어떤 것이냐면 사무엘상 13장 14절을 보게 되면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짧은 인생을 살다가 스스로 자살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우리한테 가르쳐주냐면 교회 안에는 목사 자리가 있고 장로 자리가 있습니다. 안수집사 자리가 있고 권사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인데 다른 자리를 넘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 자리를 침범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것이냐면 한국 교회가 분쟁이 왜 일어납니까? 목사 자리에 서려고 하다 보니 목사 자리를 간섭하다 보면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극단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말씀합니다. 사건을 넘어가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8절을 보게 되면 시대가 달라져서 우시아라는 왕이 있습니다. 우시아가 왕이기 때문에 자신은 무엇이든지 사울왕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분향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장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자신이 집례를 합니다. 이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강조합니다. 역대하 26장 18절에 뭐라고 사람들이 주변에서 만류하냐면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분향하는 일을 왕에게 맡긴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왕이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그 분향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례하는 주의 종은 구별된 사람이 하게 돼 있는데 그 구별된 사람이 제사장들입니다. 당신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나가십시오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왕에게 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26장 18절에 하는 말이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구별된 사람이 아닌 제사장이 아닌 당신이 제사 집례를 하면 안 되는데 당신이 제사 집례를 하면 하나님께 영광 받지 않습니다.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비극적인 이야기는 역대하 26장 19절을 보게 되면 이 우시아 왕이 화를 냅니다. 자신이 왕인데 누가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내가 집례하는데 방해하지 마라. 이렇게 이 사람이 화를 냈더니 성경 강좌입니다. 갑자기 이마에 나병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주의 종이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종이니까. 그런데 사람과의 분쟁은 교회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비극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또 사건을 바꾸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 보게 되면 모세라는 대지도자가 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배경이 어떤 것이냐면 모세가 나이가 100세가 넘어가지고 구수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근데 미리암 이 여자가 누구냐면 모세 친누나입니다. 동생이 목사라고 한다 해서
누나가 지켜볼 때 그것을 방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네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또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느냐 이렇게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원인 제공은 누가 했냐면 목회자 모세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리암이 잘못 판단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국적이 다른, 다시 말해서 혈통이 다른 이방 민족이 따라 나왔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 잡족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늘 열등의식을 가지고 늘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 때문에 자꾸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모세는 이 여자들 사람들 가운데서 소수의 무리들 가운데서 그들이 약자라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아내로 맞아들였던 것입니다. 여자가 탐이 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미리암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단순하게 여자가 탐이 나서 모세가 아내로 맞아 한 일로 생각했습니다. 흑인입니다. 구스여자라 말은 아프리카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에게 나병이 들리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시아 왕에게도 주의 종의 자리를 넘어갈 때 나병이 걸리고 미리암에게도 사람은 다릅니다. 장소 다르고 시대가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 동일하게 주의 종과 부딪힐 때에 나병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공통적인 사건입니다.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움직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광야에 지도자가 250여 명이, 오늘날 광야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의미하겠습니다, 250여 명이 당을 지었습니다. 성경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을 지어서 모세를 대적을 했더니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민수기 16장 33절의 말씀 보게 되면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들이 서 있던 자리가 땅이 갈라져서 이 사람들이 산채로 땅 속으로 꺼져 들어갔습니다. 자신들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가족들까지 같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대단히 심각하게 이 주의 종의 관계를 다루고 있을까요? 계속되는 성경 말씀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사신을 백성들이 비웃고 전하는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주의 종 선지자를 욕을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십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보통 노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진노를 하셔서 백성들에게 화가 미치게 하는데 회복이 되지 않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사건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갓 40이 되지 않았던 대단히 능력 있는 집사였습니다. 대단히 똑똑했습니다. 대기업에 앞으로 총만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한테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이제 주일마다 각 교구에 올라오는 이 보고서 가운데는 대개가 이제 몸으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드리고 또 때로는 전화도 직접 제가 할 때가 있습니다. 위급한 분들은.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내가 기억을 하기에 이분이 입원을 하는데 약 30분 정도면 이 장이 그 시술을 하고 퇴원할 수 있는 그런 보고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벼운 질병을 알고 넘어갔는데 그 다음 주일날 보고서에 똑같은 내용이 올라왔는데 시술을 했는데 장에 염증이 생겨서 창자를 자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염증이 생겼다길래 역시 큰 병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또 보고서 올랐는데 15cm를 염증이 생겨서 장이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잘랐다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병문안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그분 배에 손을 얹는데 이상한 영적인 것이 오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나가라 했습니다. 가족들도 내보내고 제가 기도해 주면서 그리고 그분한테 물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그랬더니 6개월 남짓합니다. 그러길래 당신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말을 하지 않아요. 제가 얘기하기를
당신 주의 종하고 아주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 마음에 오는 것이 그것인가? 솔직히 얘기하십시오. 당신 창자 썩어 들어가. 이거 다 잘라내야 돼. 그랬더니 이분이 겨우 말하기를 목사님이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강대상에서 멱살을 잡고 목사님 끌어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 회개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잖아. 그분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회개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 이 병 치료해 주실 겁니다. 이분이 그날 밤에 얼마나 통곡하면서 회개를 하셨는지 그리고 3일 만에 퇴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분이 지금 그 기업에서 인정을 받아서 미국 지사로 이분이 파견근무를 나갔습니다. 오늘 그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저는 이 주의 종의 관계에서 성경 계속해서 곳곳에 계속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주의 종하고 부딪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리고 악령이 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항상 주의 종과 연합하시고 그래서 갈라디아 6장 6절은 따라하십시오.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우리는 서로서로가 은혜 관계가 되고 그리고 서로 잘못이 있으면 지적해주고 그것을 기도해주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고쳐나가는 이런 아름다운 성화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주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또 가시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에 함께하시기를 간절하게 축원합니다.